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즘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칼라 사진이냐, 흑백 사진이냐, 칼라로 찍어야 되니, 흑백으로 찍어야 되니. 자, 이 작품을 칼라로 하면 좋냐, 흑백 사진을 하면 좋냐. 또는 왜 흑백 사진이냐, 왜 이건 칼라가 아니면 안 되냐. 이런 데 대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에도 달아주시고 하셔서 오늘은 칼라 사진으로 가는 것과 흑백 사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직접 한번 손을 보면서 사진을 손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진을 열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그 사진을 손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 있어요. 겐지스강에 노를 젓고 있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푸른 기운이 돌죠. 푸른 기운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벽녘에 찍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진을 흑백으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흑백 변환을 흑백 블랙 앤 화이트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흑백 변환을 해서 색을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색 조정이 별로 안 되네요. 흑백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진을 세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에서 다시 BW. 제가 BW 쓰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는 BW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보신 칼라 사진이 있고 여기에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칼라 사진과 흑백 사진. 어느 것이 지금 현재 겐지스의 새벽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푸른색이 도는 칼라 사진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흑백 사진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내심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흑백으로 하지 않고 칼라로 한 이유가 요 칼라 색상이 훨씬 겐지스의 새벽을 좀더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찍었습니다. 지난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슬라이드 필름이거나 이랬을 때는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찍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ISO치를 높이면 사진이 찍히니까 색 온도가 푸르게 떨어지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귀엽고 흑백으로 해서 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뭐 흑백으로 해도 나쁘진 않지만 역시 칼라일 때가 훨씬 사진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사진을 지우고요. 어떤 사진을, 이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은 대단히 칼라일 때 강력한 채도와 밸런스, 그리고 콘트라스트 때문에 사진이 살아있죠. 이건 흑백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 그죠? 흑백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좀더 콘트라스트를 줘볼까요? 좀더 컨트라스트를 주면 그런 느낌이 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사진 느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다시 플랫은 이미지를 묶어서 세이브 에즈 다시 BW 그래서 이거 제가 하는 거는 두 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칼라의 맛이 좋을까요? 흑백의 맛이 좋을까요? 역시 요거는 칼라의 맛이 좋아요. 그죠? 네, 칼라가 주는 맛이 있어요. 흑백일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완전히 조금 전에 칼라에 현혹됐던 거랑 다른 그런 이미지가 있죠. 좀낮 같은 분위기가 조금 더 강렬해지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게 좋다고는 말하기는 힘들어요.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쿠바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흑백으로 다 변환해서 책에 넣고 발표를 했어요.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쿠바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쿠바 그렇게 컬러풀한데 왜 당신은 컬러로 하지 않고 흑백으로 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대나게나, 뭐 요즘 시쳇말로 개나 소나 다 컬러로 하니까 나는 흑백으로 하고 싶더라. 이거였어요. 저는 그 현란한 컬러를 재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만의 보이는 색깔이 이 흑백으로 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다수 한번 쿠바에 갔던 사람들은 99% 정도가 아마 칼라로 작품을 발표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중에 또한 사람, 안 하는 사람 한 사람 1%나 0.1%에 들었던 것 같아요. 흑백으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칼라로 해서 이미지가 확연히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칼라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흑백으로 내가 좀더 심리적인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흑백으로 하셔도 되죠. 또한장 볼까요? 또 뭐, 어떤 사진 볼까요? 요, 광야의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들은 보시다시피 대단히 임팩트가 있는 사진이에요. 광활한 대지에 전봇대들이 깨끗이 이어진 전봇대들이죠. 지금은 몽골이 이 전봇대 없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전부 다 콘크리트 전봇대 다 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흑백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그죠? 조금 전에 보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조금 전에 보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죠? 흑백으로서 보던 느낌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개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신의 개성이거나 자신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러 사진이 좋다, 흑백 사진이 좋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몽골을 갔다 와서 흑백으로 발표를 했어. 아, 저 작가는 흑백으로 발표할 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죠. 아, 저 작가는 몽골의 색깔이나 컬러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컬러가 좋은데 왜 흑백으로 했니? 흑백이 좋은데 왜 컬러로 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남한테 너무 이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진 한장더 볼까요? 인도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인도에서, 5월달인가 물축제 하잖아요. 홀리 축제라 그러는데요. 홀리 축제 바퀴스로 색깔들이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컬러풀한데, 만약에 이걸 홀리 축제 이러면서, 그죠? 흑백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았던, 여러분이 봤던 강렬한 컬러가 안 나오죠. 대단히 형광색이 짙은 컬러를 쓰거든요. 거기 그 친구들이 쓰는 물감이. 근데 이거를 흑백으로 변환하면 그 형광색 느낌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 나는 이 종류는 흑백으로 또는 컬러로 발표해야 되겠다는 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설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흑백을 하든지 컬러를 하든지 정해서 발표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전시장이나 한책 안에, 한 권의 책 안에 컬러와 흑백을 동시에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어떤 거는 컬러가 좋고, 어떤 거는 흑백이 좋고. 그럴 때는 작가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에 일관성 문제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흑백이면 흑백으로 처음부터 시종일관 끝을 봐야 되고, 컬러면 컬러로 시종일관 책을 만들어야 돼요. 전시도 하셔야 되고. 인도 갔다 왔는데 어떤 거는 컬러로 전시하고, 어떤 거는 흑백으로 전시하고, 나쁘지 않겠죠. 그것도 뭐 작가의 의도라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컬러면 컬러, 흑백이면 흑백,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어요? 한 장만 더 볼까요?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어떤 사진이 좋을까요? 아, 이 사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캘커타의 꼴까따 있죠? 캘커타에 있는 시바 신의 부인인 칼리 사원에서 찍었던 하와이안 무궁화라고 합니다. 하와이안 무궁화 또는 히비스커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피처럼 붉은 꽃이에요. 피처럼 붉은 꽃이에요. 거기에 있던
염소나 사실상의 도살장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염소나 양의 목을 치면 그죠? 도살을 하면 그때마다 꽃을 꼽아서 이제 그들이 영혼을 달래주는 거예요. 이것을 흑백으로 변환해 볼까요? 자, 이 느낌 가지고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느낌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 느낌, 이 지금 흑백의 느낌으로 이 칼라의 느낌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럴 때는 칼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흑백으로 구현을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또 다른 형태의 사진들을 찍었겠죠. 빨간 꽃이지만 뭔가 또 대비되는 무언가를 넣어서 찍었겠죠. 그렇지 않고 칼라로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거를 찍었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 캐논에서 나온 디지털 카메라 1DS였던가요? 그 카메라를 캐논사에서 빌려서 당시에 2기가짜리 CF 카드입니까? 그게 99만 원 했어요. 2기가짜리가 달랑 2기가짜리가 99만 원 했어요. 그걸 파는 회사에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촬영을 인도 취재를 가니 그 CF 카드를 좀 빌려줄 수 있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두 개인가 아니면 한 개인가를 빌려서 가서 촬영하고 메모리하고 촬영하고 메모리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썼던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네? 그때 디지털 카메라를 쓰면서 아 이거는 칼라로 구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흑백으로서는 조금 전에 보았던 칼라의 맛을 전혀 낼수 없죠. 네, 그러니 사진에 따라서 작가의 의향에 따라서 또는 의도에 따라서 애시당초 자기 좌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는 컬러풀한데 나는 그 컬러풀한 것을 구현해낼 거야. 그것으로 내 생각을 표현할 거야. 이렇게 되면 컬러로 가시고요. 인도인데 아니야 나는 그 무수히 많은 그 컬러 현란한 컬러들을 흑백 안으로 넣어서 그 뭐라고 합니까? 침묵의 사운드 같은 침묵의 소리 같은 그런 응집된 어떤 컬러를 만들어내고 싶어. 그걸 흑백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흑백으로 가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흑백이냐 칼라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 저희 지금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크리스마스 날 2020년 크리스마스 날 인사아트센터에서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주제는 뭐냐 그러면 내 작품을 나의 집에 걸거나 또는 내가 친한 친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는 작품을 만들어서 거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사아트 센터 3층 전시장을 꽉 메웠습니다. 아래울로 꽉 메웠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밑에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방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누구나 장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뭐 어느 선생님한테 배운 일인가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1,000명을 모아서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작년 크리스마스는 500인전이었으니까 올해는 1,000인전이 되겠죠. 그래서 1,0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000인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인전에 참여하시면 액자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는 24인치, 60cm, 60cm의 액자와 두꺼운 사진집. 여러분의 작품이 실려 있는 사진집이에요. 모두 1,000명이면 1,000명 다 실려요. 그럼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될수 있겠죠. 그 책과 액자도 만들어드리고, 책도 저희가 편집해서 만들어드리고, 그것을 인사아트센터 올해는 1층과 지하 1층에서 2층을 빌렸어요. 아마 내년에는 좀 서둘러서 예술의 전당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서 할 생각입니다. 올해 참석하신 분이 또 내년에 이 소식을 빨리 접해서 참석하시기 좋을 겁니다. 저 영상 바로 밑에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참여하는 카카오톡방 또 자유 대화방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모자라는 것은 공부를 하고 또 아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